우리 전우자 한번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악수도 한번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숭예학원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수리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가 전에 섬겼던 우리 동안교회가 우리 강당 수리하고 하는데 또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보탬이 되었는데 우리 동안교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또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숨어있는 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께도 보답하고 또 그분들의 수고에도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냥 밤낮 익숙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마이크 소리 하나만 달라도 그날 설교가 참 힘듭니다. 체육관에서 듣던 소리하고 제가 지금 이 예배당 이 강당에서 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몇 주 가야 이 소리하고 친해질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조금 다르면은요 설교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아요. 또 장소가 바뀌면 어려워요. 또 교인들하고 이 눈높이가 달라지거나 거리가 달라지는 일이 또 상당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이게 아마 한 달 정도는 가야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설교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어쩌면 헤맬지도 모르고요.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보통 때 거기에 끄떡거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각도를 더 주셔서 끄떡거리시고 웃을 때도 조금 더 생각해서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해줘야 제가 착각을 하죠. 아, 설교가 제대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되죠. 그냥 가만 계시면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특히 오늘 설교가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좀 힘들어요. 제가 어제 왔는데요. 제가 한 번도 토요일 날 귀국해서 주일 지킨 적은 없는데 비행기 편이 없어서 어제 왔어요. 그랬더니 참 한숨 못 잤어요. 시차 때문만도 아니고 시차 때문도 있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마음에 겹치니까 시차도 그렇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어서 지금 좀 비몽사몽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헤매면 아 잠이 오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오늘 설교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설교가 되지를 못했어요. 다음 주일까지 해야 이 설교가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것도 또 좀 어렵습니다. 설교가 그래도 그 정해진 시간에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또 흔히 하는 말에 기승전결이 있어서 결론하고 또 클라이막스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의 설교가 되는데 오늘 설교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론적인 설교하다가 끝내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감안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그냥 딱 그러고 조금 하면 웬만하면 그냥 아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까지 돼야 이 설교가 마감이 되겠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연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예. 그리고 또 뭐 이게 좀 달라진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유럽 같은 넥타이. 이게 이태리 있지. 그래서
이태리 갔다 왔다고 제가 이거 하나 잘 했습니다.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기독실업인회에서 몇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저에게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마술사가 왔는데 저는 그 마술사를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술사가 텔레비전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는데 마술사가 부엌에서 숟가락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숟가락 하나씩 들고 텔레비전에 앉으셨답니다. 근데 그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기압을 줬더니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게 구부러지더랍니다. U자로. 장로님 것도 구부러지고 권사님 것도 구부러져서 하도 신기해서 그렇게 통에다 잘 담아놨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학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아, 기도하면 병 낫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압을 줘도 숟가락도 구부러지는데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 또 신령한 성령의 세계도 있고 악령의 세계도 있는데 하여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 보탬된 일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했어요. 괜히 쓸데없는 숟가락, 못 쓰는 숟가락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네요. 쓰는 숟가락 못 쓰게나 만들어 놨네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공부하는 분들이 다 웃으셨습니다. 장로님이 이걸 하도 신기해서 통에다 잘 보관해 놓으셨다기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그 통에다 뭐 하나 써붙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쓸까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장로님 정말 잘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틀림없이 거기다 쓸데없는 짓 해서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높은 뜻 중에 설리 감사예배 드리는데 그 장로님 오신다 그러셔요.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 코스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1년째 코스타를 섬기는데 한 번도 후회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집회를 후회해본 일이 없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11년째 비행기를 타는 일은 참 지겨운 일입니다. 아주 몸이 비틀어져요. 이제 비행기 타기 싫어서 아주 지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코스타 가서 받는 은혜들, 또 학생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지겨움과 힘든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스타를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밀라노에서 나흘, 또 로마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이태리에 있으면서 참 많은 성당들, 수도 없이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유명한 성당들 몇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 또 베네치아에 있는 성 마가 성당, 그리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두오모 성당도 엄청났고요. 뭐 기둥들이랑 대리석들이 다 엄청났고요.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을 가보니까 사진으로만 보고 말로만 들었는데 바다 위에 세운 도시, 물의 도시 아닙니까? 그 위에다 그 엄청난 성당을 세우고요. 금으로 모자이크를 하고요. 한 것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베드로 성당 마지막 날 돌아봤는데 엄청나대요. 그 성당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요. 그 꼭대기 이렇게 돔 있는 거.
그걸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 돔의 높이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하도 힘들어서 세봤더니 300계단이에요. 성당의 전체 높이가 300계단이 아니라 다 올라가서 꼭대기에 이만큼 붙어있는 돔, 이렇게 뚜껑 같은 그 돔 높이만 계단으로 300m가 되는 걸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당들, 엄청난 성당들을 돌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제가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쓸데없는 질문.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쓸데없는 질문. 하나 쓸데가 없었어요. 뭐 그 대리석이 훌륭해서 뭐 보탬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된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짓, 돈 들여가며 사람들 많이 고생시키면서 했구나 하는 결론밖에는 안 내렸고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문화유산, 또 종교로 관광자원, 돈 버린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보면서 괜히 쓸데없는 짓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를 정말 감동시킨 것은 그 엄청난 성당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성당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예배당을 한번 지어볼까 꿈에도 생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 좋은 다짐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정말 감동시킨 것은 마지막 날 들렀던 카타콤베와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갇혔다가 순교를 당한, 목베임을 당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 수도원은 바티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수도원이었는데 건물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성당들을 돌아보다가 평범한 건물을 보니 초라하다 하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바울이 참수를 당하였던 대리석 둥그란 기둥을 놓고요, 거기다 목을 얹어놓고 칼로 쳤는데 그 칼자국들, 수많은 목을 뱉기 때문에 돌이 칼에 깎여나간 그런 돌을 보았는데 그때 그 앞에서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진리이지만 제겐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태리의 밀라노와 로마를 여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절대 돌에다 투자하지 않겠다. 믿음에다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성당이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 바티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번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바티칸은 옛날에 점쟁이들, 뭐 구타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점쟁이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아리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점치는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그 바티라는 말이 점쟁이, 예언하는 사람, 뭐 무당 그런 뜻이랍니다. 바티쿠스는 또 뭐 그런 언덕,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언덕이라는데 그 바티쿠스 거기에 바티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에 있는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거기가 성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당에 들어갔더니 뭐 엄청난 그것도 사실인데요.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근본으로 삼은 그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참 하나님 근사하시다. 하나님 교회 자리 참 근사한데 찾으셨다. 제가 우리 숭의학원 여기 와서 보고 여기가 신사 자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학교 자리 잘 잡았다 느낌. 또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일본 신사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거기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고른 자리만 예배당을 찾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했어요. 세상에 성당 자리치고 예배당 자리치고 하나님의 교회 자리치고 그보다 더 좋은 명당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들 몰려있고 귀신들 몰려있고 집합한 그 바티쿠스의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보통 성당도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교회를 세웠다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어프뜻 숭의교회가 세워진 이터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 때 신사 참배를 하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 이 남산은 미아리보다도 더 우상 숭배와 귀신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온갖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본거지입니다. 여기 조금 가다 보면 하얏트 호텔 가기 전에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 있는 거 보셨어요? 무당집. 뭐 아주 대장집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산책하기 위해서 여기 돌아가다 보면은요, 여기도 무슨 귀신당이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귀신당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 뭐 명절이 되고 뭐 보름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하여간 오만 잡신들이 다 섬기는 여기가 남산자리입니다. 여기가 바티쿠스입니다. 한국에 바티들이 모여, 바티들, 그 예언자들, 점쟁이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산이 남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바티칸 성당과 여러분 같은 컨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성베드로 성당은,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그 순수한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카톨릭의 맹점이 아닌가 이번에 깊이 생각했는데 그 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마저도 형상화하고 우상화했습니다. 카톨릭의 문제는 모든 걸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뭘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요. 죽은 사람도 갖다 놓고요. 어떤 사람은 썩지 않았다고. 성당에 가는 곳마다 썩지 않은 사람이 있군요. 썩지 않으면 그 뭐 신기하다 성인이라고 그걸 또 갖다 유리관에다 갖다 놨어요. 그 썩지 않은 게 이상한 거지. 뭐 그게 신기한 거라고. 그런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뭐 도마의 손가락 뼈가 한 조각 있다나 그걸 또 뭐 유리관에다. 그 뭐 뼈는 뼈지 뭐 도마의 뼈라고 뭐 신기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만지고 만져서 반들반들하고 입을 맞추고 이게 뭐 교회가 이렇게 됐나 싶어요.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형상화되어서 성베드로 성당의 신앙이 없어졌구나. 반석 위에 세운 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필요했는데 믿음은 없고 반석만 남았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반석은 참 좋은 반석을 썼군요. 대리석들 좋은 것들 갖다 쓰고 엄청난 반석을 썼는데 믿음 없는 반석 그래봐야 돌덩어리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돈은 좀 나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성베드로 성당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비싼 돌밖에는 눈에 띄지 않고 아름다운 돌밖에는 띄지 않고 반석밖에는 없구나. 그냥 돌이구나. 돌 같은 예배당이구나. 돌덩어리 예배당이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반석은 그냥 돌입니다. 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돌입니다. 저들은 손도 대지 않은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기껏 쓸데없는 일을 했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의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바티쿠스, 남산 바티쿠스에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이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지, 돌 같은 예배당 만들지 말아야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다짐을 굳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틀림없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와 교인들인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도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바티쿠스, 우상, 남산, 신사 참배하던 이곳에 반석 위에 세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필요한 예배당을 무조건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무조건 정죄하고 싶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당을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필요해서 짓는 것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 예배 드릴 땐 예배당이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강당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지금은? 지금은 예배당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서 졸업식 하면요, 강당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당으로서는 강당, 음악회관, 음악당. 그러니까 여기 숭의음악당, 숭의강당, 숭의예배당 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 말세에 심판도 안 받을 줄 알아가지고 예루살렘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 너 아무리 그래 보여도 이거 무너진다. 돌 하나도 겹쳐지지 않고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무너진다 하셨고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강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배우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예배당을 짓지 않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띄워줘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강당이 좋은 강당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것뿐이지 이거 너무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필요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교회를 정죄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우습게 볼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극단주의고요. 또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 예배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해서 사무실을 지금은 임대하지만 하나 사자 하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 위해서 교육관이 좀 더 필요하다면 우리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극단주의인데, 그런 극단주의에는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여 살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남이 짓는 것도 인정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목회와 교회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의 생각도 저와 같은 뜻이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성장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여 큰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좋게 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을 나쁘게 보는 일도 여러분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인위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인위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성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힘쓰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축복하셨습니다.
구원교회를 찾으러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장한 성장을 부인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위적인 성장은 부인하여야 하겠지만 자연적인 성장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인위적인 성장을 조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명이 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 것입니다. 정말 교회 생명은 예배당에 두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 재정에 두지도 않을 것이고 교인의 숫자에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 생명이 어디 있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정말 이 시대의 바티칸 성전, 바티쿠스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기 전 섬기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설교해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설교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여러 달 이 말씀 저 말씀 본문을 택해서 설교해 오다가 여러분 코스타 떠나기 전 그 주일부터 다시 이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3년 계실 때.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를 쓴, 인쇄된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차례대로 설교해 왔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어디부터 시작했나?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는 동안께서 했고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저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택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경에서 읽어나갈 텐데 차례대로 이어서 내가 정하지 않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한두 번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은요 그 말씀이 그때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시적절한 말씀이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매일 차례대로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간단히 설교하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을 만들었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가 막혀. 하나님이 살았어요. 살아계세요. 어제 말씀도 아니고 내일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지금은 뭐 신문도 인쇄를 그 석유로 만든 잉크를 쓰지 않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석유로 만든 잉크를 써서요. 조간신문을 받아들면은요. 석유 냄새가 났어요. 석유 냄새가 나는 조간신문을 받아든 기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저는 또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꼭 오늘 우리에게 높은 뜻 숭의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또 김 목사 참 촌놈같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생에 처음으로 로마 바티칸 성당 갔다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 배우고 왔는데 그래 내 생각이 맞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명은 이것이야 하고 가르쳐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 말씀. 누구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당 얘기 안 하던데요. 숫자 얘기 안 하던데요. 돈 얘기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백부장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백부장 얘기는 다 알지 않아요. 다음 주일날 그분이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또 본론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다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의 믿음이 기가 막혀 기이하다 그런 표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도무지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으면 이만한 믿음이라 그러실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만한 성당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이만한 돌덩어리, 이만한 높이, 야, 그거 뭐, 이게 돈만도 300계단이더라.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만한 성당, 뭐 바티칸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은 멋지게 한다 그러대요. 그까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성당이 제일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전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야, 이만한 성당이 아니라, 이만한 교회가 아니라,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년의 예산을 얼마 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의 교회에 있느냐, 너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을 늘 당하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가 막히곤 합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 이만한 교회 예배당에다 관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티칸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들인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욕심내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높은 뜻 승리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다. 요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은 있어요. 그렇다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이산을 명하여, 그 말씀 저는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요만한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이만한 믿음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이미 적지 않아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높은 뜻 승리교회를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루어 세우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해보건대 유능한 목회자는 될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괜히 건방을 떨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저는 행정과 신방에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하는데 영, 속된 말로 젬병입니다. 저는 뭐 이거 조직, 생각은 많은데요. 생각은 참 많아요. 자다가도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생각은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인데요. 일을 꾸미고요, 조직을 하고요, 그 일이 되도록 사람을 관리하고요, 이건 저한테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많은 부교역자들이 있는데 1년 내가야 말 안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되냐, 이 소리를 1년 가야 한 번도 못, 제가 몇 년에 한 번 하면서요, 이건 내가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다. 저는 그 부교역자들이 있으면서 한 번 꾸중도 못 해요. 좋은 목사예요? 좋아 보이지만 그 실력 없는 목사예요. 그런 사람 당회장 되면 그 조직이 죽어요. 그 격려도 하고 채찍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시키기도 해야 사람이 되는데 전 그거 못해요. 신방도 못해요. 행정? 남이 못하는 건 알겠는데 나보러 하라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만 알지 내가 하면 안 돼. 난 사람하고 뭐 일하는 거 참 힘들어요. 난 설교하라는 건 참 제일 좋아요. 설교하라는 건 참 좋은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안교회 고만뒀기 잘할 망정이지, 그 몇 년 더 했으면 그 교회 골병 들어요. 겉은 뭐 교인들이 점점 드는데 속이 이게 짜임새가 없어요. 행정도 그렇죠. 사람 관리도 안 되죠. 조직도 못하죠. 신방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골병 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내보내셨어요. 또 그리고 높은 뜻의 교회는 저 혼자 안 하고 우리가 같이 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저 혼자 했으면 여러분 다 쏟고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정말 은사가 없어요. 정말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 목사님 박 목사님 잘 해줘요. 그러면 또 저하고는 달리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펑크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행정적으로 뭐 다른 면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좀 미스가 생기고 그런 거 있을 텐데,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봐주세요. 김 목사가 그런데 은사가 없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력은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핑계하고 무조건 나자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은 다른 목사님들 모셔다가 이거 맡아줘요 하고 해놓을까?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높은 뜻은 이해가 그거 완벽한 교회가 될 자신은 저는 없어요. 저의 관심은 사람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그냥 설교하는 데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는 오늘 이 성경처럼요, 오늘 여행 갔다 와서 한 보고 쓸데없는 짓 했구먼 하고 오늘 설교할 걸 보면 기가 막히다. 이거는 제가 참 잘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살았네. 살아계시네, 정말. 우리 교회 이거 얘기하세요.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우선 흥분하잖아요, 내가. 제가 흥분하면 또 여러분 흥분하잖아요. 난 사람 흥분시키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뜻 숭의교의 생명을 한번 거기에 걸어보자 말이죠. 딴 거, 행정, 그거 1등으로 잘하는 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뭐 어쩌냐 그 말이에요. 예배당 좀 초라하면 어떠냐. 뭐 초라한 거 이만큼 좋은 예배당도 없지만 뭐 대리석 안 붙이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숫자 먹고 무슨 상관 있냐. 여러분 다른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 보고 흥분해가지고 할 때마다 목사도 흥분하고 설교 듣는 교인도 흥분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얻어서 오늘 설교하면 온 교인들이 그냥 자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나? 하나님 이만한 이따만한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지만 그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바티칸 성전 그 엄청난 예배당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 정말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좋았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설교가 마음에 와닿으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설교했으면요 밤낮 자다가도 하나님 나 정말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그 잘못되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갈등하고 그러고 사는 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게 예배당 잘 짓는 것보다 훨씬 좋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으로 예배당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높은 뜻 순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또 다음 주에도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내게 주셔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안 믿는 게 쉬울까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잘 믿는 게 어렵죠. 여러분, 잘 믿는 게 어렵지, 믿는 건 쉬워요. 안 믿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기는 믿으실 거예요. 몇년 믿다가 때려치실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믿긴 믿으실 거죠? 그렇게 믿으려면 관둬. 이러면 큰일이죠. 믿지 말라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을 때까지 믿기는 믿을 거라면, 도망도 못갈 거라면, 한번 정면 승부 걸어볼 마음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흐지부지 믿다가지 말고 한번,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은 백부장이지만, 오늘 그것이 나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망갈 수 있다면, 그냥 적당히 믿고도, 뭐, 그냥 그렇다면, 안 믿으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한번 믿음의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바자회 할때 보면은요, 섭렵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옷을 상품으로, 제품으로 줘요. 근데 이제 싸게 주죠. 정품이 아니라고 비품이라고 여기 상표를 이렇게 딱딱 끊어서 주어요. 나는 안 봐도 뭐가 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품이라고 준 옷의 완성도가 한50% 될까요? 그래도 90%는 넘을까요?
대개 90% 넘어요. 왜 비품이에요? 물어보면 여기 오리 풀렸어요. 여기 뭐 염색이 잘못됐어요. 그런 정도인데 입고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상품 가치는 없어요. 난 그거 보면 참 억울하다 싶어요. 야, 1%의 흠 때문에 90%의 값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가만 보면 여러분만큼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만큼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요, 겁을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봐야 비품이야, 비품. 저거 값못 받아. 저 떼거리, 저 암만만, 수만 많으면 됐으냐? 저 무게로 달라 팔아. 여러분, 옷 팔다 안 팔리면, 그거 아세요? 나도 배웠어요. 봐서. 무게로 팔아요. 옷한개 얼마 팔지 않고, 달라가지고 무게로 팔아요. 여러분, 높은 뜻순이게 교인들 암만 많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저것도 그냥 무게 달아다 팔. 이제 비품들이야, 비품. 여러분, 비품 교인들은 많아야 소용없어요. 한번 정품 되자, 그 말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비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90% 망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1%, 2%, 5% 그렇게 망가진 건데요. 그 조금 고쳐서 욕심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될줄 믿습니다. 뭐 백부장은 하늘에 딴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했으면 우리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돌덩어리에다 투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에 투자해서 정말 이 바티쿠스인 남산, 이 귀신 딴지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남산에 높은 뜻 순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티, 점쟁이들, 무당, 귀신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려서 동산을 이루었던 바티칸,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뜻이 있었건만, 그 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하나님 고백까지도 우상화되고 형상화되어 쓸데없는 짓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남산, 바티쿠스에 정말 높은 뜻 숭의교회와 숭의학원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은 힘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도 힘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돌은 그냥 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라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했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 하나하나가 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